방제를 잠깐 방제 좀 약간 정하고 갈게요. 새벽 3시 30분에 예. 새벽 3시 30분에 예, 저는 먹방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사진. 여태까지 왜 내가 안 서버래. 하고 아, 카메라 각도 더 내려야 되는구나. 됐죠? 어. 지금 내가 그 집에 미역국이 약간 좀 많이 끓여져 있어요. 그 미역국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요 미역국 안에는 그 밥을 좀 떠놨고 요 라면 안에도 이 라면 안에도 똑같이 밥을 떠놨어. 그래서 누가 보면 되게 막 꽉꽉 채워서 막 끓여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밑에는 그냥 밥을 좀 넣어놨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게 끓였다. 아, 진짜 아, 이런 케이스로 먹방하는 이 케이스의 먹방은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저한테 제가 그동안은 좀 자제를 하고 있다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먹방 좀 자제를 하고 있다가 좀 봉인 해제를 좀 했어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펌프하면 되지 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 내일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 책 읽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태 못하고 있었네. 나는 면 위에 좀 약간 그 면 위에 좀 쌓여있는 면대부터 약간 좀 건져볼게요. 그래도 면이 좀 약간 좀 덜 퍼질 수 있는 게 라면 밑에다가 지금 제가 밥을 깔아놨어요. 밥을 깔아놔서 괜찮아요. 지금 여기 미역국 밑에도 미역국 먹고 싶어가지고 미역국 밑에다도 밥을 같이 깔았어요. 그래서 라면 국물하고 이 맑은 국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막 엠브로님 같은 대식가는 아닌데 엠브로님 같은 대식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은 먹는다. 커피 좀 넣어놓고 올걸. 많이 남았는데. 하... 참 이게 오랜만에 막 이렇게 오... 차려놓고 먹방을 하니까
사실 이제 먹방용 그 테이블이 있으면 좋은데, 글쎄요, 놀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떠한 형태의 방송이든 다 좋다. 그러면 얘가 그럼 이제 먹방용 테이블을 사는데, 사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뭐냐 먹방을 무슨 이렇게 뭐 음식 차려놓고 먹을 정도의 먹방은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파도 좀 썰어 넣고요. 파송송 계란타기예요, 저는 라면 끓일 때. 이제 라면이 거의 다 끓어갈 때쯤에 달걀 탁 터트려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인덕션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꺼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미열로 조리를 한단 말이죠. 그 달걀을 넣기 전에 그 미열로 딱그 조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얹어요. 마지막 파 얹고 마무리. 그러면 그냥 적당히 파의 향이 좀 남아 있어요. 파의 향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근데 달걀 터졌나 보다. 어우, 달걀 터졌나 봐. 터지면 그 위에 뭐 따로 그냥 딱 이렇게 라면 끓이고 나서 그 상황에서 그 달걀을 터뜨려서 먹는 뭐 그런 게 매력이지. 분명 나는 라면을 계속 먹고 있는데 배는 왜 자꾸 꼬르륵 거리는 것인가? 일부러 크게 보이려고 여기다 지금 제가 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은 좀더 불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위에 있는 면부터, 면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밥을 깔았기 때문에 면을 최대한 위로 건져 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흡입을 한다. 약간 반 국자형 숟가락. 이게 딱 좋은 게, 한 이쯤 올려요. 요만큼 정도 올려가지고, 올려놓으면서 면을 살짝 식혀가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뭐냐 야식을 차려놓고 먹방을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한테. 할수 있을 때 야식. 몰라, 나중에 결혼하면 할수 있겠지. 결혼하면 아예 그 요리 도구까지 다 방송하는 방으로 갖고 와서 먹방을 하겠죠. 아예 요리까지 하면서. 오, 면이 또 요만큼 또 숨겨져 있었어. 달걀을 걷어 먹어보니까.
사실 먹는 거에 있어서 포만감을 가장 포만감을 되게 잘 채울 수 있는 요리가 라면이긴 해요. 가성비가 최고지. 포만감하고 가성비에 있어서 라면이 진짜 최고지. 김밥은 가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김밥은 좀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김밥은 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기는 해요. 그 줄을 잘 자르면. 하지만 줄을 잘 자르면 그렇게 먹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김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요, 김밥이 사실 다른 밥보다 좀 빨리 변해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한 자리에서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건 라면이 편하지. 근데 이제 김밥을 사게 되면 꼭 김밥만 안 먹어. 특히 편의점에서 사 먹게 되면 김밥하고 라면은 이게 세트로 붙어요. 게다가 삼각김밥 있잖아. 그래서 김밥 한 줄까지는 좀 무리일 수가 있는데, 김밥 한 줄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라면, 나그 편의점에서 그 컵라면 시켜 먹을 때 삼각김밥 좀큰 사이즈 하나 정도면, 그 라면 그 면이 익을 때까지 좀 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좀 천천히 먹을 거면 그 컵라면 그 뚜껑 덮었을 때그 위에다 삼각김밥을 얹어놓고 데피는 거죠. 미열로 데피는 거야. 그래서 이 미역국에 밥을 넣어놨었기 때문에. 미역국 안에 있는 밥은 풀까?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아, 생일 똑같아요? 행운이신데? 특이하지? 이제 이렇게 미역국에 말아놓은 밥 위에다가 라면 사리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 14살 차이에요? 이 시간까지 아프리카 TV의 유저를 감안하면 저보다 14살이 적은 건가요? 저보다 14살이 적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반전은 많다고 하면. 괜찮아요. 이게 라면 안에도 밥 말아놨어, 지금. 라면에도 밥을 말아놨기 때문에 좀 먹다 보면 또 이제 먹는다는 거. 라면 안에 있는 밥은 좀더 불려놓고. 좀더 불려놔야지. 한이 정도만 한번 또 먹어보자. 그냥 월드컵 얘기. 네, 해도 돼요. 이제 뭐 교육방송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되긴 하죠. 아, 이제 나도 확인 좀 해봐야지. 태블릿 켜고 확인 좀.
독일, 멕시코, 스웨덴하고 한 조예요? 잠깐만요. 저, 조 좀 보고. 근데 이게 죽음의 조가 분류가 됐다고? 근데 이거는요. 독일하고 멕시코, 스웨덴하고 한 조면요. 강팀이 많아서 죽음의 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확실히 1위가 예상이 돼. 독일은 확실히 1위가 예상이 되는 건데, 그 독일하고 오히려 최종전을 치르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 한번 조를 볼게요. 내가 지금 뉴스 열었으니까. A조는 개최국조죠. 개막조죠. 개막 러시아 꿀조네. 러시아, 사우디, 이집트, 우루과이. 일단은 그 네, 알려주님 어서 오시고. 그 뭐냐, 방제했다가 월드컵 얘기 추가할게요. 월드컵 조 편성 얘기. 이탈리아 이번은 못 나갔잖아. 그 스웨덴이요. 스웨덴이 유럽에서 사실 정상급 실력은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중상위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면서 도깨비 팀이야, 스웨덴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 이긴 거잖아. 스웨덴이 얼마나 그 도깨비 팀이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스웨덴하고 잉글랜드하고 한 조였어요. 그런데 스웨덴이 아마 아르헨티나하고 비기고 그 나이지리아를 이겼을 거야. 스웨덴이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잉글랜드하고 그 아르헨티나는 비겼어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스웨덴을 비겼는데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이기는 덕분에 나이지리아하고 0대0 아주 지루한 경기를 한 끝에 2위로 올라갔고, 그 아르헨티나는 1승 1무 1패로 떨어졌어. 잉글랜드한테 져가지고 나이지리아가 희생양이었죠. 그런 그러니까 죽음의 조는 두 가지예요. 강팀들이 몰리거나 그 1위는 아예 그냥 확실히 1위는 그냥 그래 1위 보내, 1위 보내줘. 응? 우승후보는 그냥 1위 보내주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 2위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A조가요 할 말이 없는 게, 우루과이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그 우루과이가 그거거든요. 2번 포트인데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우승 경험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승 경험국이긴 해요 우루과이는. 하지만 지금 실력에서 우루과이는 조별리그 통과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일단은 A조는 우루과이는 득을 봤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일단 A조에서는요, A조 확실한 3패팀이 생겼어요. A조에선 사우디가 확실한 3패팀이 돼버렸어 결국은. 사우디는 이제 3패팀이에요. 어쩔 수 없어. 러시아 개최국이지.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치고는 사실 약체예요. 하지만 이번에 개최국 버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좀 까다롭고, 이집트가 원래 아프리카 역사상 뭔가 그 네이션스컵 이런 거에서도 가장 상위권을 많이 들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월드컵에서 그렇게 많이 못 나와서 그렇지, 네이션스컵에서 좀 두각을 많이 보였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일단 사우디는 확실히 3패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러시아가 하고 우루과이 정도가 어부지리로 16강을 가지 않을 거가 그런 싶기도 해요.
어부지리로 올라갈 거야 얘네들. 에이전은 그 결국 확실하게 강팀이 있는 조도 아니야. 진흙탕 매치가 된 거예요. 에이전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진흙탕 매치로 보면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B조. B조는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이란. 스페인이 확실히 1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2위가 약간 좀 유력할 것 같은 가운데 그나마 모로코하고 이란이 복병이 될 수는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C조? C조 확실히 갈리네. 프랑스 1위. C조는 확실하게 프랑스가 1위고 페루하고 덴마크가 한 2위 다투겠네. 근데 페루가 월드컵에서 그렇게 경기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월드컵이 페루보다 호주가 경기력이 좋거든요. 최근에는 호주가 잘하잖아. AFC로 갈아탄 이후로. 그러니까 호주가 AFC 갈아탄 이유는 그거예요. 그 축구협회를 갈아타면요, 대륙을 갈아타면 국대만 갈아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대는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그런 생각이에요. 카자흐스탄이 원래 AFC였다가 그 UEFA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 생각인 거야. 우리가 월드컵을 못 나갈지언정 차라리 클럽 선수들이 유럽팀들하고 붙어서 더 큰 경험을 쌓고 더 큰 무대에서 뛰겠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으로 가겠다. 그래서 AFC를 버린 거야, 카자흐스탄. 같은 의미로 호주는 오세아니아는 완전히 우물이니까 그 넓은 아시아로 나가자 해서 호주는 AFC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호주 프로팀도 그 AFC 챔스리그 참가해요. 그리고 호주는 AFC 오고 나서 순식간에 상위권 됐죠. 그리고 D조. D조는 아르헨티나가 확실히 1위네. 1위는 확실하고 근데 이제 2위가 문제네. 여기는 이번에 아이슬란드가 약간 좀 그 대륙 예선에서 사실 좀 이제 이변을 일으켰죠. 아이슬란드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도깨비급 전력이야. 도깨비급 전력이고, 그래서 크로아티아하고 아이슬란드가 둘이 2위를 다툴 것 같고, 나이지리아 지몬미. 나이지리아는 지몬미가 되는 거지. 2조. 브라질,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브라질이 확실히 1위 할 것 같고요. 스위스, 세르비아, 코스타리카, 얘네 셋이 몰라요. 얘는 세르비아도 그 뭐냐 유럽 예선 조 1위였어. 그래서 2조 같은 경우는 브라질은 확실하게 3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세 나라가 좀 나머지 세 나라가 진흙탕 매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2조 예상은 그래요. 제가 F조 독일,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 만만한 팀은 없네. 독일은 2002년 4강전에서 우리가 졌고, 4강전에서 우리가 졌죠. 그리고 근데 2004년에 A매치에서는 우리가 이겼어. 발락도 출전했고 올리버 칸도 출전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심지어 이훈재 골키퍼는 발락 선수의 페널티킥도 막아냈어. 근데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골키퍼는 이훈재 선수가 아니고 이훈재 김병지급은 다 이제 지도자 해설 이런 데 갔죠. 맞아, 김병지 해설위원 그 허리 다쳤던데. 아, 리우 올림픽 축구 같은 조였다고?
리우올림픽을 경험한 세대가, 그러니까 리우올림픽을 경험한 그 보고 자란 세대가 이번에 월드컵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독일은 아마 올림픽 세대가 확100% 나온다고 장담을 못해요. 우리는 세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이 2승 1무? 독일 1승 2무? 우리가 독일하고 비겼나?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독일하고 월드컵에서 두번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일하고요. 월드컵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렸던 경기는 없었어요. 1994년 때 우리 1점 차로 졌고요. 2002년 때도 우리 1점 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월드컵 전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독일이 2승이겠지만 뚜껑을 까보기 전에는 모르겠다는 거.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는 거. 방심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방심은 안 되는 노릇이고, 멕시코. 우리가 프랑스 월드컵 때는 우리가 멕시코한테 졌어요. 역전패 당했죠. 그 백태클 때문에 분위기 뒤집혀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A매치 전적에서는 우리가 멕시코한테 우위였어요. 우리가 좀더 우위였어. 그렇고 스웨덴하고는 아직 붙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근데 스웨덴은요, 이제 자국에서 개최했을 때 1958년에 한번 준우승을 했어요. 한번 준우승을 했고, 그때 한번 준우승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토너먼트를 올라간 때도 있고 못 올라간 때도 있고 월드컵을 나간 때도 있고 못 나간 때도 있어요. 스웨덴은 약간 좀 기복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와일드카드 같은 팀이야. 진짜 이번에도 와일드카드가 올라왔죠? 일단은 마음가짐은 세 경기 다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붙어야죠.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로 세판다 이기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1승이라도 따면 1승이라도 따면 그래도 16강 가능성이 보이겠구나. 그 정도인 거지. 지조 볼까? 지조. 벨기에, 파나마, 튀니지, 잉글랜드. 얘는 뭐야? 얘는 약간 좀 재미없겠다. 1, 2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벨기에하고 잉글랜드가 올라가. 잉글랜드 오랜만에 쉬운 조 만났네? 그리고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 일본 H조. 폴란드하고 콜롬비아가 같은 조에 들어갔어요. 일본 불상하에 세네갈은 2002년 이후 처음 출전이고요. 세네갈은 2002년 이후 첫 출전. H조가 왜 행운의 조예요? 폴란드하고 콜롬비아하고 걔네가 1, 2위.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A매치에서 콜롬비아를 이겨봤고, 그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를 한번 이겼잖아요. 첫 경기에서 아주 2대0으로 시원하게 이겼죠. 아, 물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가장 쉽게 승리한 경기는 그리스전이었지. 사실 그리스 걔네는 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유럽의 약체죠, 그리스는. 그리스는 너무 쉬웠고, 그리스가 사실 쉬웠지, 우리는. 그리스 상대는 확실하게 1승 재물이었지.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아, 폴란드는 우리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첫 경기 기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콜롬비아를 이겼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다르잖아, 축구 스타일이. 일본은 진짜 지모입니다.
그리고 세네갈, 아프리카 팀들이요. 아프리카 팀들이 오히려 복병이에요. 아프리카 애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팀들이 아프리카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월드컵 때도 토골은 좀 힘들게 이겼잖아. 토고한테 역전승을 했는데 문제는 토고가 그 이후로 토고는 조꼴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네갈은 2002년에 딱한번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그때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했죠. 개막전에서 자신들을 식민 통치를 했던 프랑스를 이겼어. 자신을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를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루과이하고 3대3으로 비기긴 했는데 그 우루과이하고 비길 때요 세네갈이 세 골을 먼저 넣었어요. 세네갈이 세 골을 먼저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세네갈 쟤네 그 뭐냐 2승으로 조 1위 가는 거 아니냐인데 2승은 덴마크가 했죠.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겨가지고 했고 그 우루과이는 그 떨어졌고 우루과이는 그 2무 1패로 떨어졌고 그래서 그때 세네갈은 그리고 그 16강전에서 그때 스웨덴을 이겼어요. 세네갈이 스웨덴을 꺾고 8강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약간 좀 도깨비 팀이고 세네갈도 좀 도깨비 팀이고 알 수가 없는 팀들이야. 세네갈은 그러니까 한번 여세를 타면 무서워요. 아프리카 팀들은. 한번 여세를 타면 무섭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8강까지, 아니다. 8강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얘네들 대진하고 만나면. 근데 이제 16강전부터는 좀그 대진 일정이 그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8강부터는 어느 한쪽 팀은 체력적으로 좀 딸릴 거예요. 8강전은. 근데 이제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2002년 때 겪어봐서 알지만 원래 최상의 시나리오는 1위로 올라가는 거다. 16강에서도 좋은 대진을 만나려면 1위가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위는 힘들 수도 있다. 일단은 험난하다는 얘기들이 많죠.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독일하고 마지막 경기라는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 독일. 근데 독일이 더 무서운 거는요, 올해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요, 세대 교체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까지 성공을 해서 나온 거야. 컨페더레이션스를. 그래가지고, 참, 이거, 난감할 것 같아. 그나마 3차전이 다행이면요, 그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멕시코랑 스웨덴을 상대로요 일단 지면 안 돼요. 일단 지면 안 되고 멕시코랑 스웨덴을 상대로 무조건 1승 이상을 맡아놓고 독일을 만나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멕시코는 우리가 그래도 A매치를 좀 여러 번그 붙어본 적이 있는 나라지. 그래서 과거의 자료들도 좀꽤 있고, 요즘 자료들도 뭐 구하면 나오겠죠.
우리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특히 이제 수적으로 한 명이 딸린 후반전에서 그 뭐냐 그때 에르난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스트라이커가 있었어. 머리가 긴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걔한테 철저하게 당했어. 그쵸. 멕시코는 펌프 유저 많죠. 이번에 WPF 그 뭐냐 이번에 그 WPF 스피드 남자부 우승국이 멕시코죠. 그 뭐냐 사실 퍼포먼스에서 우리나라가 퍼포먼스 쪽 시드를 받았으면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일본이 올라갔죠. 우리는 그 KPF에서 그 퍼포먼스 부문이 4명밖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최소 10명이 참가를 해야지 시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프리스타일은 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경덕 씨가 대회 끝나고 그날 유튜브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었죠. 하여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진짜 무서운 건 세대교체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대교체를 성공했고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난감하네 난감하네 그 노래 있죠. 진짜 그 난감하네가 그 국악 중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멕시코와 북중미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정상을 다툰데 이번에 미국이 못 나왔죠. 이번에 미국이 못 나왔고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북중미 축구 그리고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스웨덴은 강호라고 하기엔 사실 좀 애매해. 강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도깨비 같은 실력을 보여줬다. 스웨덴이 이번에 무시를 못한 점이 그거예요. 이탈리아를 이겼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탈리아 이겼. 유럽은 한 주에 두 개 팀 들어가고 아 스웨덴이 아니 이탈리아면 더 끔찍했어. 아니 근데 그랬으면요 이탈리아가 스웨덴하고 같은 시드가 아닐걸? 이탈리아가 오히려 멕시코 시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가 올라왔었으면 스웨덴이 그 자리에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멕시코하고 이탈리아가 시드가 같은 쪽이에요. 참 근데 사실 2014년에 우리가 브라질 상대로 아니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잡고 오려면요 러시아를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 우리가 비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선제골 넣고 그 비긴 거 그거
사실 그 수비 약점이 알제리전에서 뚫리는 바람에 알제리가 우리를 상대로 그냥 4골을 몰아쳤죠. 그리고 이 벨기에한테 1점 차를 준거 분전했지만 이미 늦은 거고. 그래서 진짜 알제리하고의 경기는 진짜 완전 흥역사가 돼버렸죠, 한국 축구에. 옛날 같았으면 뭐라 안 해.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제대로 데뷔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한 거면, 오우. 그때 진짜 막 알제리 경기 보다가 빡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알제리한테 그렇게 허점을 보여서 막 비기고 지고 그랬으니까 결국 못 올라간 거잖아. 조심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고. 하이. 행운의 조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뭔가 꿀조 같다, 응? 강호들한테 꿀조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공을 굴려봐야 하는 거지. 뭐냐, 독일이 그 2002년에 프랑스 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 프랑스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그 대한민국과의 그 마지막 평가전에서 그 지단이 허벅지를 다쳐버리는 바람에 처음에 두 경기를 그 뭐냐 결장을 했다가, 근데 사실 프랑스가 그때 우리나라를 이기긴 이겼었는데 우리가 그 전반전 끝그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몰아붙였잖아요. 그때 프랑스하고 평가전 할 때, 그때 이미 2002년에 프랑스는 약간 몰락의 조짐이 보였던 나라였어요. 몰락의 조짐이 보였던 프랑스였어. 지단까지 꼈는데도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발릴 뻔했는데. 그래서 세네갈한테 지고 덴마크한테 진 거잖아. 덴마크 지단 끼고 했는데 진 거예요. 한 골도 못 넣고. 그래가지고. 에이, 프랑스가 어떻게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질까? 아,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렇잖아요. 2014년에 디펜딩 챔피언 대 1승하고 떨어졌어요. 1승하고 떨어졌어, 스페인. 그쵸, 네덜란드 때문에 그 대량 실점 해가지고. 그래서 3위로 떨어졌다는 1승 2패로. 아니, 거기서 네덜란드가, 나그 새벽에 그걸 생으로 봤거든요, 경기를.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그렇게 팔을 줄은? 그 2010년 그 결승전 그거 복수전이었잖아요. 그때 연장 후반에 그 스페인이 그 실버골 넣고 그 이긴 거. 네. 그랬지. 근데 이게 동유럽권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유럽권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이게 어렵다. 그냥 동유럽권 최초의 월드컵이고, 보통은 그런 징크스가 그 월드컵을 개최하는 대륙에서의 그 개최 대륙 그 우승 공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1958년이랑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이제 그 월드컵이 그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열리는 그런 공식이 아니잖아요. 물론 94년 때 북중미인데도 브라질 우승했지.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개최 대륙 우승 공식이 딱히 뭔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최하는 대륙이 시차 적응에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지리적으로는 유리하겠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먹어가니까 거의 다 먹은 다음에 좀 치우고 약간 좀 약간 까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몰라요. 그 조추첨이 끝나고도 이제 조추첨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반년 동안 월드컵 준비할 거잖아. 반년 동안 월드컵 준비하면서 전력이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전력들은. 개최국이 아무래도 이제 개최국이 그 16강이 사실 좀 유리한 이유 중 하나는 그 피파 랭킹 그 상위권에 있는 탑포트 팀들이 그 이제 개최국하고 같은 포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최국은 탑포트니까 그쵸. 코스타리카가 그럴지 누가 알았겠어. 그 뭐냐 A포트 그러니까 탑포트 받는 거는요. 그래서 개최국이 엄청난 이점이에요. 개최국이 그냥 이점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일단 조편성에서 굉장히 우위예요. 개최국들은 원래 그 월드컵 그 탑포트에 보면요, 막 우승 경험 국가들 막다 널려 있잖아요. 걔네들을 피하고 간다는 거야. 그게 어드밴티지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개최국 인데 그렇게 사실 수준 높은 나라는 아니야, 러시아도. 근데 참 러시아는 이번에 게이득 보는 거지. 러시아는 엄청 이번에 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최국하고 피파랭킹 상위권 애들이 탑시드를 받는 건데, 이번에 문제는 그 탑시드 중 하나가 러시아가 32개국 중 피파랭킹 꼴찌예요.
아니요, 옛날엔 탑시드 배정이요. 역대 월드컵 성적 같은 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반영 안 돼요. 역대 성적 반영. 예전에 역대 성적 반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꼭 4강은 아니에요. 그럼 그 포인트 누적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4강에 못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다. 독일이 계속 그 탑포트를 그 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탑시드를 받은 이유가 독일은 월드컵을 그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그 모든 대회에서 최소 1라운드 이상은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폴란드도 90년대에는 이제 90년대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겨우 나갔었는데 그때 폴란드 뭐냐 대한민국한테 지고 포르투갈한테 깨지고 그나마 이제 폴란드는 마지막에 끝날 때 걔도 미국은 이기면서 체면 살려줬잖아. 그래서 폴란드 애들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갔어요. 걔도 마지막 경기는 이기고 갔잖아. 미국 잡고 갔잖아. 그러니까 피파 랭킹 상위권으로 보이지만 사실 폴란드하고 포르투갈은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그렇고 뭐 만만해 보이면 어쩌겠어. 왜냐면 우리는 폴란드하고 포르투갈을 월드컵에서 이겨봤으니까. 우리는 이겨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멤버는 다르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 멤버는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 월드컵에서 걔네들을 이겼어. 폴란드하고 포르투갈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그렇게 최강들은 아닌 나라들을 만난 덕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탑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진에 약간 이득을 좀 얻었던 게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우승 후보들을 다 피할 수 있었지.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개최국이 좋은 건 그거예요. 조별리그에서 우승 후보 안 만난다는 거야. 그게 하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임팩트지. 그래서 보통 그 개최국조들은 웬만하면 사실 죽음의 조가 안 돼요. 아니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D조가 의외로 그 죽음의 조로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 실력이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붙기 때문에 죽음의 조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때 2002년에 D조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을 앞두고 엄청난 스포트를 통해서 실력을 올렸고 그래서 진짜 개막전 첫 경기 할 때까지 그 내 나라 모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결국 기선제압한 1차 첫 경기를 이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톱시드.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그 사포트가 아니고 삼포트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억울하면 피파 랭킹 올리라는 거야. 좀 상위 포트 들어가려면. 들어가면요. 그나마 이제 그 강대국을 하나는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피파 랭킹 관리를 하려면 평소에 MH 관리 잘해야 돼요. MH 관리하고 특히 각종 대회에서의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월드컵이 그 포인트가 제일 많아요. 가중치가 많고 두 번째로 포인트가 많은 게 컨페더레이션스 컵이에요. 그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륙 간 대회를 1등을 해야 돼요. 대륙 간 대회나 컨페더레이션스 컵은 딱 8명 나라만 나오는데 개최국, 직전 월드컵 우승국, 그리고 나머지 6개 나라는 각 그 6대륙컵 그 우승국들이에요. 그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만 자동 출전이야. 그래서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 컵은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공동 그때 그 아시안컵 우승했던 나라가 뭐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뭐 찾아보면 나오고. 답답하네요. 저는 어차피 이제 관련해서 좀 약간 끄적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교육방송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길게 했으니까 뭐 여러 개 했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아마 내일은요, 내일 방송은 언제 시작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그 경기는 무조건 킬 거예요. 맨유하고 아스날 경기가 있어요. 내일 그 다이렉트 편성을 잠깐 보면요, 다이렉트 방송 편성을 보면 오늘 밤에 내가 그 뭐냐 첼시하고 뉴캐슬 경기를 중계를 할 수 없어요. 일단 시간이 안 맞아. 그렇고 그러면 그 스완지 경기를 틀 수 있느냐, 스완지 경기나 토트넘 경기를 틀 수 있느냐, 그 기성용 경기를 볼 거냐 손흥민 경기를 볼 거냐, 사실 그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맨유 아스날 경기는 확실히 켤 거예요. 2시 반에 2시 반에 맨유 아스날 경기는 확실히 켤 거라는 거. 그래서 네, 오늘은 네, 그 다음 방송 예고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라고요.